호국 영유 범위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호국이가 호국 나라를 위해 전사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 그 총틀어 이야기해서 호국이들 호국 예. 네. 선생님 법문에 의하면은 38선 이북에 계신 이제 영혼들이 단순에 빠져가지고 그 철책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갖다 법문 들었습니다. 그때 법문 들을 적에 남한에 있는 전쟁 통해서 이렇게 그 순국하신 북한군 일명 계륵군 그리고 전쟁 통해 이제 사망하신 우리 선조님들이 이제 다 현충원이나 영천 호국원에 다 주무시고 계신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선친께서 18세 때 서울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적극적인 권유로 서울에 내려오시다가 전쟁을 맞이해가지고 괴뢰군으로 이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지고 전쟁터에서 이제 죽음 앞에서 살아나시가지고 그제도 포로수용소 생활하시다가 다시 국군으로 이제 전입해가지고 죽음 앞에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이제 59세에 이제 생을 마감하시고 지금 이제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영령들은 38선 이북을 갔다가 넘나들지 못하는가 싶어가지고 스승님께 질문 올립니다. 아 그거네. 예. 우리가 뭐든지 잘 모를 때가 있었고 어떤 게임을 하나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앞에 거, 중간 거, 뒤에 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왔느냐면 앞에 거, 중간 거까지 살아왔어. 이 게임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막 헤매는 거죠. 처음에는 누울이 이랬어. 그 다음에 누울이 이랬어. 요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은 갈 길이 뭔지 감이 안 오네. 게임 잘 만드는 거죠. 요랬다면 요걸 알아버리면 싱거워서 게임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 이래갖고 누구한테 다 들통나게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중간쯤 가다 보니까 다 알아보니까 그 다음 거는 안 팔리는 게라 그만. 요랬다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 살아가면서 있었던 모든 환경들이 게임 하나나 똑같아요. 같아가지고 우리는 조상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 보니까 인류는 하나라네. 인류는 하나래. 하나한테 왜 싸웠을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 인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나중에 인류가 하나가 돼가지고 좀 더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어떤 지금 그 이제 환경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바른 답을 이야기하면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논리적으로 참 다 자기 논리로 살아보게 해놔놓고 니는 어떠냐? 니는 어떠냐? 어떤 나라는 어떠냐? 어떤 조직은 어떠냐? 자꾸 이래 오다가 이제 이게 다 해보고 나서 무언가를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지금이 후천시대.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3대 7의 법칙으로 30% 인간이 살았을 때가 있고 이 지구촌에서 모든 조상들과 같이 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인데 30% 작업할 때가 있었고 70%까지 올 때가 있었고 그 안에 무수한 일이 일어났는데 전부 다 이것이 자기 방법에서 자기 좋은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걸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도 현충원에 좋은 자리에 딱 있고 그게 자손이니까 뭘 자꾸 주면 나는 이 소리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그 전쟁터에 돌아가셨는데 희생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러니까 이걸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 반론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그냥 아직 내가 이거 발전 안 해, 발동을 안 한 게 또 있고, 뭐가 있는데,
현충원에 어, 요 준다 그래. 요 줬어. 요 주고 나면 딴 사람은 얼마씩 주던데 우리는 안 줘? 어, 이러다가 어, 저 사람 더 많이 주던데 우리 아버지는 더 많이 희생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를 그 이 끌고 갈 때는 요거만 해 달라 그래. 요거 해주고 나면 그 다음 거 해달라 그래. 그 다음 거 해주고 나면 이렇게 자꾸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민주화 운동 했다고만 해달라는 거야. 어, 그래 놔놓고 뭐 이렇게 그 세력이 많아지니까, 어, 뭔가 좀 약하니까 이걸 좀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잔잔하게 하려고 해줬어. 해줬더니 그것만 할 거지. 그럼요. 이래 놓고, 아, 해주고 나니까 그러면 저쪽에 탑세야 달라는 거라. 어, 탑만 씌워주면 끝났냐? 그러니까, 아이, 그럼요. 그, 요 대답하는 놈은 끝났어. 딴 놈이 안 해, 아직. 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합법적으로 법에다가 이어달라는 거야, 이제 또. 어, 그러면 이게 이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보상해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해주기가 참 힘든 민족이 조선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주 깨가 조조는 못 따라와. 그러니까 안 해줘. 안 해주는데 어떤 시대를 잘 타갖고 어 우리 저 아버지는 들어갔네.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이거를 갖다 조금 정리를 해갖고 그래도 나라의 모양을 갖추려고 한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현충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청 잘 뽑힌 거죠. 이게 우리가 요런 걸 갖고 나도 니도 하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땅이 전부 다 무덤돼야 돼. 쌍무덤, 당신들도 집 짓고 살 데가 없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쪼맨 한 데다가 전쟁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또 현충은 또 희한하대. 아니, 과거에 이래 한 사람은 빼고 우리 걸 해달라는 거거든요. 과거 없이 현재가 어디 있노? 희생은 우리가 1000번 이상을 전쟁하면서 지켜온 대한민국에 1000번 이상 지켜오면서 전쟁은 우리는 지금 5000년 동안 1000번 이상 전쟁을 했어. 근데 이 땅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게 우리의 힘만일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희생인 거는 우리 아버지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왜 목을 매달리나? 됐으면 됐고.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결말이 결국 너희 집안은 안 좋아요. 따지지 마. 만일에 아버지가 현충원에 내가 안장대가 있으면 너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저 이게 살았던 이 여기 누를 안 끼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에 네가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요. 모범적으로 살라 그러면 꼭 현충은 모셔야 될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모범적이면 우리 조상님들은 전부 다 존중받아요.